이제 1학기 기말 고사도 끝났고 집에 일찍 귀가하는 것이 기뻐서 친구들과 더불어 재잘재잘 하면서 신장로길을 따라 올라가는 한 여고생이 있었는데 너무나 홀가분하니까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렇게 걷고 있다가 저만치 앞에 그 포교말에서 무거운 짐이 잔뜩 실린 리어카를 힘들게 끌고 올라가는 어떤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 소녀는 경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어카를 끌고 가는 분은 이 소녀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운 날씨인데 웃옷은 벗어서 리어카 위에 걸쳤고 러닝셔츠를 입으셨는데 땀에 젖어서 등판에 찰싹 달라붙은 채로 힘들게 바닥을 내려다보며 한 걸음씩 옮겨가는 그 가파른 신장로길을 걸어 올라가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그가 내 아버지인 걸 알면 어떡하나? 친구들이 너희 아버지 막노동하는 분이었어? 이렇게 알까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얼른 친구들 뒤에 몸을 숨겨 그 곁을 빠르게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봤을까? 못 봤을 거야. 리어카를 끊으라고 아버지는 땅만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날 보겠어? 아니야. 조잘거리는 소리에 우리 집에도 저런 딸 있는데 하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셨으면 날 봤을 거야. 그런데도 아버지를 아는 척을 하지 않은 나를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얼마나 괘씸하고 섭섭한 생각을 했을까? 오후 내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늦은 저녁에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씻고 식탁에 앉으셨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못 봤기 때문인지 보셨지만 일부러 말씀을 안 했는지는 알수 없었으나 그 밤새 소녀는 눈물로 지새우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 몸이 부서지라 일하시면서 수고하시는데 저는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야 이렇게 소개를 못해서 아빠를 부끄럽게 여긴 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언젠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용서를 빌 기회를 얻지 못한 채로 세월은 흘렀고 이제는 시집을 가게 됐고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고 보니까 부모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좀더 알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고생 많이 하신 친정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한 번도 용서를 빌어보지 못한 채로 용서를 구하지 못한 채로 아버지를 떠나보낸 겁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장례식을 끝냈고 자신의 그 죄책감과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을 다 담아서 방송국에 편지로 그 사연을 보냈는데 방송국 FM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에 그 편지가 낭독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이 아주 악하고 그리고 독하고 도대체 사람이라고 할수 없을 만큼 그 심성이 비뚤어진 사람과도 종종 만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이와 내가 관계가 있다는 게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걸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고 받들어야 될 분까지도 앞에 그 소녀의 경우처럼 부끄럽게 여긴다면 이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종종 마땅히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분을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난하다고 해서 혹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형제 자매를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 자식을 세상에 내놓지 않으려는 부모가 있고 그리고 부부끼리도 부끄러워하고
친구가 친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인생의 비극입니까?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은 소중한 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존경하고 마땅히 존중해드리고 마땅히 효도하고 마땅히 자랑하고 귀하게 여겨야만 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와서 많이 들은 자랑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두 사람이 누구한테 주례받았는지 아세요?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그걸 엄청나게 자랑하시고요. 우리 애들이 누구한테 주례받았는지 아세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잘 알죠. 한경직 목사님께 주례받았다고 자랑하시는 거죠.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존경하는 영적 스승이신데 그런 분이 우리 부부를, 우리 아이들을 주례해 주셨다,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인기 스타가 있다고 할 때 무슨 친척쯤 되면 이렇게 자랑합니다. 목사님 그 아무개라고 요새 아세요? 그럴 때 안다고 그래야 되는데 모르는데요. 참 그러면 이게 근데 왜요? 그러면 그 우리 손자놈이라고, 우리 조카라고, 뭐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나중에 어떤 분은 이런 것까지 자랑해요. 우리 옆집에 살아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또 그분과 나의 관계가 남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최고로 자랑하게,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 그분과 내가 이런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 정말 온 세상에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최고이신데요. 그런데도 현실 속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이게 잘 안 됐어요. 아까 제가 인기 스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뭐 조카나 친척이 인기 스타라고 해도 나랑 관계가 이게 삐뚤어지면 이럴 겁니다. 누가 그 스타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아이 그만 얘기하라고. 아니 왜 그 유명한 사람을, 아, 내 조카인데 내 친척인데 난 안 좋아한다고. 그럼 상대방이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내 앞에서 그 녀석 얘기하지 마. 그거나 비슷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이신데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면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정쩡한 이들이 있어요.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나 예수님을 믿어 하지만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방이 소집해가지고 갔더니 80명이 입소했는데 끝날 무렵에 중령님이 오셔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라. 근데 80명 중에 딱 두 명 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얼떨결에 못 들었던지 손들었다 무슨 일 당할까 겁나서 안 들었던지 아니면 부끄러워서 안 들었던지 그런 거 아닙니까? 두 명 그 앞으로 나오라고, 찬송가 불러보고 사도신경 해보라. 제가 합격해가지고 따라갔더니 군목님이었어요. 군목님, 너 여기서 교회에서 일하라고. 그래 제가 그 목사님 모시고 교회에서 일하는 교회 방위가 되질 않았겠습니까? 방위 중에서 거룩한 방위가. 근데 그 외에 다른 친구들은 손을 안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새 회사에서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위에서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죠, 그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선생님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나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은요, 그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들을 말합니다. 아주 평온한 곳이죠.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막 눈빛이 반짝이고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아멘. 이분들이 막 사방으로 알려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오늘날의 게네사렛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게네사렛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예수님께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생명대각성 운동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분들을 예수님께로 모시고 오는 것이죠. 이분들이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모여 앉아 있는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게네사렛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른다면 예수님께로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저 갈릴리 지방 변방 사람들입니다. 그저 농업, 목축, 일부는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아서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생활 수준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조건은 부자들이 많이 살고 학자들이 많이 살고 지체 높은 권력자들이 많이 살면서 성전을 주름잡던 그런 이들이 밀집해 있는 예루살렘의 주민들에 비하면 배움도 짧고 가진 것도 적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보다 훨씬 뛰어난 게 하나 있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자주 보았고 자주 그 말씀을 들었고 자주 그분 곁에 있었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그들은 다 익숙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이적들을 그들은 다 보고 듣고 경험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지만 자신들의 경험의 한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차원이 다른 진리를 말씀하는 스승이었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던 세상이지만 그분은 연약한 사람, 가난하고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기꺼이 맞이해 주시고 그들 곁에 다가서시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런 스승이라는 거 게네사렛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또 그분 속에는 상상도 못할 능력이 있어서 어떤 병든 자든지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오더라도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모시고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그 이름을 많이 귀로 들은 분이십니다. 또 제가 입을 열어 누군가를 불렀는데 그분보다 더 많이 부른 적이 없는 예수님, 그 이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예수님은 저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가 요만했을 때 저를 신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신나는 즐거운 성탄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안 태어나셨으면 성탄절이 어디 있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디 있어요? 야, 예수님 덕택에 선물 받네. 그 다음에 예수님 덕택에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좀큰 다음에 어머니는 저와 함께 기도하는 걸 계속 하셨습니다. 제가 넘어져 무릎이 깨지든 배가 아프든 뭐 열이 나든 병원에 데리고 가고 약 발라주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운성이가 무릎이 까졌어요. 아프지 않게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모든 삶에 제일 먼저 불러야 되는 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 초등학교 때도 가서 시험지 꺼내놓으면 예수님 정답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프고 그러면 늘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달이나 병원에서 병명도 모르는 마비되고 뒤틀리는 병을 알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저에게 그런 분이셨어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교회 일을 의논하지만 성도님들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럴 때맨 마지막에 찾아갈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부르는 분이었고 제일 마지막까지 부르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그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징검다리, 중보자가 되어 계신 그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저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 피를 흘려 모든 저의 죄를 씻으셨고 앞으로도 씻으실 것이며 예수님은 또 부활하셔서 언젠가 제가 이 땅의 숨이 끝나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저를 데려가실 저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게네사렛 사람들은 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지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해서 데려갔지만 우리는 병이든지 영이든지 그것이 영육의 어떤 문제, 인생 죽음의 문제까지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는 줄 믿고 살고 있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역시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못하게 된다면 저는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살아계시고 지금도 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알고 그 예수님 의지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안다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결코 부끄러워할 수 없어요. 능력으로 쳐도 그런 분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따져도 예수님 같은 분이 없으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왜 부끄러워하고 숨기겠습니까? 만인 앞에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높여드림으로써
예수님을 귀하게 자랑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여겨주시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 어떡하지 그러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주님을 좀 더 알고 싶어요. 저 주님을 좀 더 깊이 체험하고 싶어요. 저로 하여금 주님을 알아가도록 저의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저 입은 옷 위에 브로치 하나 더 붙이거나 집안에 꽃 한 송이 꽂는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밑바닥부터 송두리째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연약한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굴 데려왔나요? 병자들을 데려왔죠. 세상에서는 연약한 사람 무시합니다. 연약한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분이 예수님만 만나면 저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꼭 이번에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연약한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사람이 연약한데 선언해버려요. 저 사람은 끝났어. 희망이 없어. 여러분, 그 누구의 인생에 대해서도 희망 없음을 선언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땐 다 희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 없던 존재가 멸망할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지 우린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돈도 잘 벌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어떤 친척이 있을 때 잘 살고 있는데 뭐 아니요. 그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영원한 겁니까? 곧 끝날 것이고 예수님 없는 인생은 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현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로 모시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분들 속에는요, 내가 아무개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그분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환영해 주시고 그 사람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요, 이 믿음이 없다면 내가 누굴 데려가도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고 쫓아내면 어떡하나 이래서 못 데려갔을 텐데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은 다 받아주실 줄 나는 믿어. 그리고 주님이 그를 고쳐주실 줄 나는 믿어. 이런 믿음으로 사람들을 데려가서 심지어는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걸 볼 수 있죠.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나요? 아닙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날 그 게네사렛 마을 그 들판이 기적의 현장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게네사렛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락교회가 게네사렛 마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바로 그 게네사렛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종류가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없는 인생 회개하며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을 얻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받을 것이고 어떤 분은 몸이 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를 향해 준비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영락교회가 게네사렛이 되기를,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